오른쪽 흑아이처럼 불리는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된 그 그리고 아무래도 교역 드라마에서 그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특히 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한정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애틋함이 좀 생길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병원선에서도 만약에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른 드라마 이상으로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. 네. 그 기자님의 질문대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? 네?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? 로맨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. 아, 비율이요? 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. 어려운 질문이요.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겪고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도 깊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.